승리 소감 뭐 당연히 너무 좋고요. 저 하고 나와서 뭐 잘했든 못했든 뭐 나와서 응원을 열심히 해준 듯. 또 홍석이 형이 안에서 잘해줘서 되게 좋아요. 굿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답해주시면 돼요. 네. 자, 시작. 선수님 경기할 때 렌즈 그렇게 껴도 돼요? 마이 보이프렌즈. 이거 뭐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답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얘기만 답변을 얘기하고 다른 거 읽고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 제가 뭐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초콜릿 공장이 다 망했대. 재성이가 너무 달콤해서 초콜릿 저기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.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. 오늘 경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겨서 다행이에요. 레프트에서도 발 잘해버리는 조재성 최고다. 발목 괜찮은 거죠? 항상 부상 조심합시다. 별로 안 다쳤어요. 사실 살짝 제가 엄살 부린 것도 있고. 네, 괜찮아요. 선수님 괜찮으세요? 다리 다치셨다면서요. 뭐 레그핸드? 괜찮아요. 네. 사실 지금 이 스토리에 올려주신 사진도 너무 최고네요. 최고예요. 주위가 밝아졌어요. 짜릿해. 최고예요. 여기 불 많아. 짜릿해. 부산 자랑해 주세요. 부산 사나이 조재성. 부산은 물이 뭐 맑지는 않은데 물이 많아요. 물이 많고 공기가 좋아요. 살기 좋은 도시죠. 오늘 경기 지렸지. 모레도 오늘처럼 하면 되지 되지. 그렇지. 나 잘하고 또 뒤에 홍석이 형이 또 잘하고 경섭이 형도 잘하고 다 잘하고. 나이스. 너무 감사합니다. 주접짤도 같이 보내고 싶지만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기에 글로만 가득 끝. 채워요. 네. 글로 가득 찼어요. 가득 찼어. 네. 끝. 지금 조금 많이 비워 보이는데 진짜 50%까지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되게 많이 차 보일 것 같고 또 저희가 힘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좀 경기장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튼 고생했어요. 고생했습니다. 집에 갑니다. 집에 가요.